황희찬에게 빠진 울브스 주장. 자체만으로 행운. 같이 오래하자. 황희찬이 울버햄프턴 원더러스에 빠르게 녹아들며 핵심 선수로 자리 잡았다. 동료들도 그를 완전히 신뢰하기 시작했다. 울버햄프턴은 23일 오후 11시 영국 웨스트 요크셔주에 위치한 앨런드 로드에서 열린 2021-2022 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9라운드에서 리즈 유나이티드와 1-1 무승부를 거뒀다. 4연승을 이루지 못했지만 4연속 무패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경기에서 무승부에 그쳤으나 황희찬은 빛났다. 그는 전반 10분 라울 히메네스의 슈팅이 상대 수비 맞고 굴절된 볼을 선제골로 마무리했다. 그는 시즌 4호 골로 팀 내 최다 득점자로서 면모를 이어갔다. 알비라이프치 시절 부진과 뒤늦은 팀 합류로 기대치는 적었지만 울버햄프턴에서 빠르게 적응하며 자신의 이름을 팀과 리그에 떨치고 있다. 울버햄프턴 주장인 코너 코디 역시 황희찬에게 반했다. 그는 경기 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그는 환상적이며 뛰어는 선수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황희찬은 매우 똑똑하다. 경기를 할때 공을 찝는 위치와 턴 동작 등을 보면 매우 강하다. 그는 우리 클럽의 훌륭한 자산이고 행운이다. 우리는 그저 팀을 위해 계속해주길 바라고 있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사진 게티 이미지 코리아 스포탈 코리아 한재현 기자 취재 문의 이메일 주소.